제가 제목 한번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. 강도 물리치기 어렵지 않아요. 뭐 이런 얘기인데요. 못 살리셨어요? 예, 죄송합니다. 예. 네. 자, 어렵지 않은 강도 퇴치기 어떤 영상인지 영상을 보면서 이남희 팀장이 제일 크게 웃었는데 소개를 좀 아,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나라별로 어떻게 강도를 잡는지 지금 나라별로 보여드리겠는데요. 일단 처음은요, 영국의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예. 영국의요, 이르쿠츠크 지역에 한 상점에 무장 강도가 들어와서 지금 권총을 좀 무장 강도죠? 예. 그런데 이 점원은 33살의 여점원입니다. 로리타 비주르코바라는 아니, 여성인데요. 권총을 들었는데 어떻게 권총을 쫓아가요? 들었는데 이 여성이 아주 당당하게 쫓아가고요. 그 5리터짜리 물통이 있습니다. 네. 물통을 그 집어들고 쫓아가서 바로 물통을 집어들고 그 추격을 했고요. 강도들이 꽁무니를 뺐습니다. 굉장히 지금 용감하게 쫓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이 로리타 비주르코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강도들이 너무 쉽게 뭔가를 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. 굉장히 정의감에 넘치는 여성 점원이 되겠습니다.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, 근데 굉장히 용감은 했지만 살짝 걱정도 되는 것이 그러게요. 상대방은 권총을 들었잖아요. 요청 저 사람들 뭐하러 들고 온 건가요? 그런데 굉장히 이 어떤 여성 점원의 어떤 굉장히 그 강한 예. 기세에 눌려서 결국은 강도를 쫓는 모습을 예.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강도를 쫓아내는 영상 또 하나 보면서 또 얘기를 또 나눠보시죠.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예. 가보겠습니다. 미국에서 또 다른 강도 퇴치 영상입니다. 이번에도 여성이 등장합니다. 예. 이번에는요, 뭘 뿌리는 건가요? 방충 스프레이입니다. 방충 예. 스프레이로요, 바로 그 강도의 눈을 바로 공략합니다.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. 벌레 잡는 스프레이로 뿌려서 강도를 쫓아내는 아주 예. 당황하지 않고 끝이라는 무슨 우리 그 코미디 프로에 그 나오잖아요. 유행어도 나오는데 굉장히 재치 있게 눈을 공격을 해서 또 강도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편의점에서 당황하지 일하신 말고 끝, 빡! 빡인가요? 끝! 이거죠? 예. 그 굉장히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좀 참조를 하시면 예.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강도하러 왔던 사람 맞아요? 그러게요. 좀 뭐 근데 의심이 지금 됩니다. 여기 등장하는 강도들은 조금 허술한 측면도 좀 예. 있어 보입니다. 자, 지금 대륙에서도 강도 이야기가 또 네, 있던데, 중국 이번에는 대륙이죠? 네, 중국으로 한번 예. 가보겠습니다. 중국에서는 강도를 어떻게 잡을까요? 예. 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. 중국가 지금 어느 사람이 강도인가요? 지금 뒤쪽에 있는 자, 사람이죠? 모자를 지금 쓴 모자를 사람이죠? 쓰고요.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. 뒤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요. 예. 모자와 마스크를 쓴 강도가 흉기로 지금 위협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주변에 있던 의자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요. 예. 의자를 방패 겸 무기 삼아서 지금 강도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. 강도 한 명에 지금 직원 세 명인데 의자를 들고 이 강도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 강도가요. 지금 의자로 흠씬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. 결국 의자로 강도를 잡는 모습을 보실 자, 수가 강도도 있습니다. 참 해먹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소식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